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라도의 짝귀, 경상도의 아귀, 그리고 여의도에는 적귀, 우리 장적귀, 장희성 선임 매니저님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 현 시간부로 저희 글로벌 라이브도 공매도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공매도와의 전쟁을 선포해요. 네. 적귀가 아니고 적기가 나타났네요, 진짜. 일단 뭐 여러분 좀 그 기분도 많이 나쁘시고 이러실 텐데 네. 좋은 종목 들고 버티시면 여러분들이 공매도 이깁니다. 예, 그거는 항상 지금까지 있었던 거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 사실 뭐 나중에 좀 시간 되면 한 뭐 다른 날에 한 10분 정도 빼서 뭐 주식 시대 매매 자세 한번 하더라도 잠깐 네.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네. 국내 주식 특히 뭐 적용되는 거죠. 정프로님도 좀 들으시면 네. 그 주식을 뭐 ABC를 사셨는데 내가 이걸 장기로 샀다 단기로 샀다 혹시 뭐 다 정해놓고 사시는 거죠? 저요? 네. 장기하고 단기를요? 네. 저는 계속해서 대응하는데요. 자 이럽니다. 제가 좀 추천드리는 거는 네. 자 단기로 사는 건요 네. 수급을 보고 사는 거거든요. 네. 그럼 수급이 꼬이면 파는 거죠. 네. 그래서 단기는 수급을 노리는 거고 아니면 재료나 뉴스 한방 이런 걸 예, 노리는 거고 예. 장기를 보고 사는 거는 기업 내용, 산업의 성장, 뭐 패러다임 이런 걸 보고 사는 거기 때문에 수급은 그냥 소음입니다. 소음, 노이즈. 이렇게 공매도 때문에 잠깐 빠지는 거는 노이즈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뭐 큰 영향이 없이 버티셔도 되는 부분인 거고 그러면서 주식을 사실 때 네. 내가 이 주식을 사시는 이유를 좀 적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주식은 언제 파느냐 항상 언제 파냐고 물어보시는데 내가 적어둔 이유가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그게 어그러졌을 때 파는 거죠. 근데 공매도가 만약에 내가 장기를 보고 산 사람은 그건 아무거나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식으로 장기로 사신 분들은 좀 그냥 잠깐 따끔하고 지나가는 거고 네. 단기로 사신 분들은 수급을 보고 사셨으니까 차트를 보고 사신 분은 차트가 무너지면 팔아야 되고 그걸 정해놓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 요거 하나만 제가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A라는 주식인데 왜 A라는 주식은 참 많죠. A라는 주식이 뭐 적정가를 판단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하여튼 뭐 적정가 뭐 만 원이라고 치죠. 이제 뭐 매출 곱하기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하여튼 만 원 정도라고 치고 근데 얘가 이제 여러 희망과 꿈과 여러 사람들의 뭐 좋은 감정 이런 것들이 묶여서 한 15,000원 정도가 됐어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대체로 그 정도 기업이면 15,000원 정도 하니까 얘도 15,000원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어느 날 공매도란 친구가 들어와서 이 거품을 싹 빼버립니다. 네. 그래서 한 5,000원이 됐어요. 네. 다시 이제 올라갈 때 얘는 다시 그 꿈, 희망, 좋은 감정 이런 것들은 사라진 채 그냥 원래 이 친구가 받아야 될 이 A라는 회사가 받아야 될 평가만큼만 딱 받는단 말이죠. 네. 그럼 난 억울하잖아. 아, 그러니까 좀 약간 고평가할 때 사셨다 이거죠. 15,000원일 때. 그러니까 뭐 저 만 원이 샀지만 15,000원을 받는데 네. 나는 그걸 못 보고 네. 뭐 그 역시 그래서 이제 분산 투자를 여러 종목 깔아놓으신 다음에 그러니까 진짜 그런 거예요. 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 보면요. 네. 10배를 받는데 네. 3배 파시는 분도 있고 근데 그런 분들 뭐 저도 뭐 그런 경우 있는데 네. 하지만 이런 거예요. 내가 단기로 샀으면 5% 먹고 팔 종목을 그래도 3배 먹고 파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진짜 말 그대로 좀 약간 기계적으로 내가 이유를 적어놓고 그 이유가 어그러졌으면 파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가 살아있으면 공매도가 껴도 버티거나 아니면
더 사는 기회로 삼는. 그렇게 원칙을 좀 지켜 나가시면. 어려워요. 근데 또 공매도 하는 분들도 만만치 않은 실력자이기 때문에. 네. 나는 그게 안 깨졌다고 생각하는데. 네. 저분들은 혹시 깨진 걸 봤나? 거기다가 또 이게 아까도 뭐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만 원래 이제 만 원 정도가 적정가였는데 애가 이제 막 팔아 제끼잖아요. 그래서 가격 떨어지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막 뭐라고 합니까? 막 강제로 매매 당하는 친구들. 아, 그렇죠. 반대 매매가 너무해서 지나치게 많이 빠지는 경우들이 있단 네. 말이죠. 그렇게 한번 지나치게 많이 훼손당하고 나면 다시 원점까지 돌아오는 데는 매우 지난한 과정. 혹은 아예 이 문제로 인해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그래서 회사 자체가 휘청해지는 상황. 이런 게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자, 여기까지 그럼 공매도는 끝내도록 하고요. 네. 자, 중국 네. 상황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오늘 중국은 휴장이었고요. 중국은 5월 5일까지 휴장입니다. 중국은 노동절 연휴인데 노동절 연휴 뭐 우리는 5월 1일 그냥 날라갔는데 네. 3일 연휴예요. 3일 연휴인데 원래는 2007년까지는 7일 연휴였는데 뭐 청명 단오 중추절이 공휴일화 되면서 3일로 좀 당축이 됐다 하고요. 그래서 홍콩은 열립니다. 홍콩은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건 있어요. 우리는 오늘 왜 빠졌는지 명확하잖아요. 공매도. 홍콩하고 대만은 왜 빠진 거예요, 도대체? 이게 아, 홍콩. 예, 대만도 한 1.96% 빠졌고 항셍 지수가 1.28% 마이너스, 항셍 테크가 1.03% 빠졌습니다. 뭐 이렇게 보면은 각 언론사 시황 보면 인도가 지금 뭐 40명씩 나온다면서요. 네. 그 확진자가. 네네네. 근데 인도는 -0.13이에요. 그래서 인도 시장은. 네. 오늘. 그래서 조금 어쩌면 우리 시장을 보면서 더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뭐 어쨌든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은 좀 빠져서 끝이 났으니까 뭐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도 좀 있었고 그게 좀 이따 해드릴 텐데 네. 그런 것들 영향을 미쳤는데요. 일단 지난주에는 중앙정치국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게 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렇죠. 뭐 결과는 나왔고요. 결과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홍콩장에 반영을 못 시킨 게 조금 의아하고요. 네. 그냥 이렇습니다. 키워드. 핵심 내용. 핵심 내용은 불균형이었어요. 불균형. 한 단어를 꼽자면. 그 중국이 어쨌든 다른 나라보다 좋았잖아요. 경제성장이. 네. 예. 하지만 이거는 불균형이다. 뭐냐면 지역별, 업종별 고르지 않게 성장을 했고 기반이 튼튼하지 못하다라고 그 당국이 판단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에는 우리가 걱정하는 긴축이 빨리 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힌트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뭐 각종 언론 보도에 나온 주요 내용들 보면 네. 지난해 가동한 경제 지원 정책은 그대로 집행을 해야 된다. 다만 좀 맞춤형 지원을 해야 된다. 중앙은행은 풍부한 유동성을 금융 시스템에 계속 공급해야 된다. 위안화 환율은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 제조업과 민간 투자를 하루빨리 회복시켜야 한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현지 경기 해석을 보면 중국의 경기 성장이 지난해 4분기에 정점을 찍었고 앞으로는 좀 속도가 둔화된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4월 30일 날 나온 중국 PMI 4월 보면은 제조업이 51.1이 나왔거든요. 지금 미국이 뭐 64가 나오고 오늘 밤에 ISM 나오는 거 뭐 65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어쨌든 중국에서 그토록 두려워하던 긴축은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는 아닌 걸로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줬는데 네. 어쨌든 중국 증시가 뭐 2월에 크게 빠졌고요. 사실은 3, 4월은 횡보했어요. 횡보했는데 좀 반등할 때가 되지 않았나. 좀 연휴가 끝나고 나면 네. 뭐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중국은 이렇게 좀 간단히 마감하면 될 것 네. 같고요. 야속하죠. 지금 보면 그 유럽이랑 미국 선물은 오르거든요. 올라요? 뭐야 아시아만 극동 아시아만 이렇게 힘들게 하고 보면 뭐 독일이 0.84% 오르네요. 영국도 0.12%, 프랑스도 0.63%. 유로스탁스 50도 0.77% 오릅니다. 유럽은 갑자기 최근에 이제 그 접종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거의 뭐 접종 양이 물론 이제 땅덩어리도 크고 인구도 많긴 하지만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 됐고 이런 것들이 점점 반영을 하면서 오늘 뭐 독일의 PMI 발표된 건 66 수준까지 나왔고 예. 유로존 같은 경우는 62 수준까지 나왔기 때문에 네. 좀 반등을 하고 있고요. 뭐 미국 선물 보면 다우존스가 플러스 0.63 S&P 500도 0.54 다 플러스입니다. 나스닥 100도 0.3% 정도 플러스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어쨌든 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우리 시장도 어쨌든 공매도를 오늘 보면 외국인이 한 9,500억 정도 공매도 했더라고요. 1조 900억 중에 거의 대다수가 외국인인데 만약에 해외장이 나쁘지 않다면 네. 계속 공매도를 칠 수 있겠는가
라고 본다면 해외장이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좀 글로벌 라이브에서 좀 짚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좀 멍하시겠지만 그래도 좀 집중하셔서 오늘 끝까지 우리 NJL 잠깐 좀 들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해외장이 좋을 때 공매도를 다 잘 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쉽게 치겠는가 이거죠. 해외장이 좋으면? 네. 네, 뭐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이 좋은 상황에서 종목별로야 다를 수 있겠지만 뭐 오늘처럼 1조 원씩을 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이 들면 그런 것들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멍하시겠지만 여러분들 잠깐 한눈판 사이에 투자 꿀팁이 와르르 이렇게 좀 당근마켓 광고인데 이거 안 먹히네요. 죄송합니다. 네, 오늘은 좀 네, 그런 날이죠. 네. 그 일단요 오늘 그 테이퍼링 좀 걱정하시는 댓글들도 있던데 파월 의장이 연설이 있는데요. 좀 재밌는 곳이에요. 전국 지역 재투자 연합이라는 곳에서 연설이 있습니다. 재투자 연합이 지역 재투자? 예, 근데 이게 어떤 데냐면 지역 재투자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감시하는 시민 단체입니다. 지역 재투자법이 뭐냐? 보통 은행들은요 우량한 데에 대출을 하기 마련이잖아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거를 좀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 법으로 강제해서 뭐 모든 은행은 그 은행의 점포가 있는 지역에 일정 부분을 무조건 저소득층에게 대출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입니다. 네. 할당을 했군요. 할당을, 대출. 예, 할당을 해주고 그 대신 그거에 대한 세제 혜택을 또 정부가 주는 건데 그거를 잘 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시민단체 연합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소득층을 위한 단체라고 보면 되겠죠. 네. 여기 나와서 이제 파월 의장이 연설을 하는데 당연히 저소득층에 대한 현실에 대한 뭐 언급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아직도 우리는 계속 도와야 할 이웃들이 많고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겠죠. 뭐 금리를 계속 낮게 유지하며 테이퍼링은 무슨 개뿔 이런 얘기 하겠죠. 네, 뭐 여기를 뭐 연례적으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2017년에 자닛 옐런이 이제 의장일 때도 한번 방문을 했던 곳이고요. 그리고 이제 FOMC 기자회견에서도 이런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그 연준 건물 바로 근처에 홈리스 쉘터라고 해서 우리로 치면 노숙자 쉼터인데 이런 게 있는데 뭐 그런 언급을 한 적이 있거든요. 한 오며 가면서 그런 사람들을 본다. 그래서 한번 공식적으로 방문해 볼 계획이 있습니까라고 했더니 지금 가면 너무 언론들이 따라붙을 것 같고 언론들이 잠잠해지면 나는 한번 거기를 방문해 볼 생각이다. 그래서 내가 거기서 뭘 볼지는 여러분들도 알 것이다. 굉장히 그쪽을 신경 쓴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 4월에 그 파월 의장 코멘트들을 보면 6월에 바로 말을 뒤집기에는 너무나 단호하게 아직은 아니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이런 부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테이퍼링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할 거라고 그 계획 밝힌다고 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런데 뉘앙스부터 바뀌겠죠. 지금은 너무 단호박이었거든요. 네. 뉘앙스부터 바뀌면서 아 다음 FOMC에는 공식적으로 발표하겠네 뭐 이 정도가 줄 텐데 지금 다들 걱정하시는 이유 그리고 금요일날 미국장이 빠진 이유는 그 로버트 카플란이라고 댈런스 연은 총재가 테이퍼링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면서부터요. 네네네. 이분은 원래 매파고요. 다행히도 투표권이 일단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작년에 있으셨는데 올해는 그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지역에는 올해 투표권을 넘겨줬는데 연준 멤버들이 투표권이 있다 없다 그래요? 그 연준 이사 7분은 투표권이 있고 네. 그 제가 투표권 12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연준 이사 7명에다가 그다음에 지역 연은이 12개가 있는데 그중에 5개가 있거든요. 뉴욕 연은은 당연직이고 예. 그럼 나머지 11개 지역 연은이 돌아가면서 4장을 맡게 돼요. 그런 구조예요. 네. 근데 작년에 요 카플란이 투표권이 있었다가 넘겨줬고 올해 올해 대신 네 분이야 대체적으로 비둘기라고 하고요. 그중에서 찰스 에반스라고 이름은 들어보셨을 텐데 시카고 연은 총재가 초 비둘기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브레이너드 이사 이런 분들처럼 초 비둘기파들이 지금 어쨌든 투표권이 좀 많은 상황이니 그리고 또 이번 주에 연준 그 위원들의 그 연설이 줄여 있어요. 파월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좀 시장에 좀 안도감을 주는 어쨌든 파월은 아마 그런 좀 코멘트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실적 발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 주에도 네네. 오늘 장마감하고는 솔라엣지라는 기업이 하는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를 했었고 솔라엣지 예, 이게 태양광 이제 인버터 기업으로 관심들이 많으신데 네. 왜 그러냐면 이 기업과 이제 그 엠페이지 두 개가 있는데 이게 되게 그 여러분들 친환경 ETF를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주요 기업이에요. 태양광 대표 ETF인 TAN 탄에서는 1, 2등입니다. 엠페이지 솔라엣지 순으로 들어가 있고 네. 비중이 네 비중이 예. 그리고 또 많이 하시는 ICLN 같은 경우에는
엠페이지가 3위, 솔라이츠가 8위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엠페이지가 지난주 수요일 날 실적 발표를 하고 14%가 빠졌어요, 그날. 실적이 안 좋았어요? 실적 좋았어요. 실적 되게 서프라이즈하게 잘 나왔는데 네. 가이던스가 나빴는데 그 이유가 어쨌든 이것도 인버터니까 아날로그 네. 반도체가 들어가잖아요. 아, 반도체가 필요하네. 부족하대요. 네. 아, 뭐 하여튼 나쁘면 다 이거야. 네, 그래서 반도체가 부족해서 말씀은 놓지 마시고요. 아 죄송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얘네한테 놓은 거야. 얘네한테. 니네 왜 그러는 거야? 반도체 만드는 친구들. 그래서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서 14%가 빠졌는데 그럼 솔라엣지라고 멀쩡하겠는가? 왜냐면은 그 그렇겠네요. 네, 근데 이제 좀 약간 같이 동달아 빠지면서 눈높이는 낮아진 상황인데 이 두 기업이 재밌는 게 태양광이라고 하면 원래 중국이 다 잡고 있는데 이 분산형 인버터만큼은 얘네가 잡고 있는데 원래는 기존의 인버터도 네. 화웨이가 꽉 잡고 있어요. 근데 네. 분산형이 왜 필요하냐면 원래 패널이 여러 개 있는데 인버터가 하나가 있으면 패널이 하나만 고장나도 다 영향을 미친대요. 네, 네, 네. 그래서 분산형을 엠페이지는 마이크로 조그만한 인버터를 다 붙이는 식으로 해서 조금 비싸지만 가정용 위주로 가고 있고 예. 솔라엣지는 옵티마이저라고 해서 옵티마이저를 다 붙이고 그거랑 연결된 하나의 인버터라고 해서 화웨이와 엠페이지의 중간 정도 가격 그래서 상업용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어쨌든 요 실적 발표 이후의 흐름이 네. 그 여러분들 많이 갖고 계신 친환경 ETF들에도 영향을 미치니 그런 것들 한번 주의 깊게 오늘 장마감 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야, 반도체 수급 이슈로 영향받는데 빨리빨리 잘 챙겨봐야 되겠네요. 정말 다 영향을 믿어요. 사실 퀄컴도요 예. 대표적인 그 반도체 생산 이슈의 피해의 아이콘입니다. 퀄컴이 그런데 그거를 극복한 실적 발표를 지난주 해서 네. 실적은 잘 나왔던 건데요. 그래서 사실 퀄컴을 좀 조사를 한 게요. 네. 지난주에 방송 보다가 그러니까 판 건 알았고 그리고 팔고 오른 건 알았는 정프로님이 근데 매도 사유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아 그래요? 그 누구한테 들었는데 뭐 자체 칩을 만들면은 퀄컴이 어렵다더라 했는데 누구시죠? 나 왜냐면 저는 방송 다 보잖아요. 주말 것까지. 네. 그런 얘기하는 분이 없는데. 그게 제가 약간 네. 이렇게 막 많은 얘기를 들으면서 믹싱이 네. 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인텔이랑 헷갈리신 것 같아요. 아니요, 뭐 자체 칩 만든다는 건 오늘 뭐 폭스바겐도 자체 칩 만든다고 했고요. 네. 많죠 요즘 자체 칩. 그러니까 자체 칩을 만들면 퀄컴이 원래 그 저 돈 버는 게 뭡니까? 그런 저 스마트폰 같은 데에다가 네. 이런 저 통신칩 같은 거 팔아가고 돈 버는 회사잖아요. 네. 그런데 자체 칩을 만약에 만들면 네. 아이폰이고 어디죠 삼성이고 자체 칩을 만들면 안 팔릴 거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지금 애플이 A 시리즈를 만들다가 M1을 만들면서 네. 지금 PC까지 자체 칩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퀄컴도 오히려 스냅드래곤 AP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 휴대폰요? 휴대폰에 예. 이제 CPU로 하는 AP를 만들고 있는데 스냅드래곤도 오히려 태블릿, 노트북, PC로 확산될 수 있고 그걸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오히려 더 그 인텔을 갉아먹기 위한 그 반대 진영. 왜냐면 이것도 AR 암 기반이기 때문에 네. 이것도 오히려 확산될 수 있는 친구죠. 원래는 인텔이 어디에 납품하던 걸 가져갈 수 있을까요? PC, 뭐 노트북 이런 거를 지금 애플은 이미 했고. 네. 근데 애플은 이제 자체 생태계니까. 아, 퀄컴이 PC용 칩을 만든다고요? 만들 수 있어요. 왜냐면은 휴대폰 애플도 휴대폰용 AP를 만들다가 그걸 저전력 기술로 발전시켜서 M1을 만들었잖아요. M1 칩을. 그래서 PC에 넣었잖아요. 네. 퀄컴도 똑같이 할 수 있고 준비하고 있어요. 아, 이제 용산 PC에 이제 퀄컴이 들어갈 수 있군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퀄컴은 생태계가 넓잖아요. 그치. 애플은 자기만 하지만. 그렇지. 용산은 넓지. 예. 네, 근데 이거를 아직 뭐 성공한 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피해 기업은 아닌 거고요. 거기다가 그러면은 그 스냅드래곤 AP가 다른 걸로 대체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그거의 대표적인 도전자가 삼성 엑시노스고 네. 그리고 그다음에 미디어텍이고 그리고 이미 하이실리콘 저기 화웨이 자회사인데 그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퀄컴은 일단 그 AP랑 통신 모뎀 칩에서 전 세계 점유율을 한 30, 40% 정도 차지하는 1등 기업이에요. 근데 그 AP라고 하는 이제 스마트폰용 프로세서랑 통신 모뎀을 묶어서 뭐 모바일 스테이션 모뎀이라고 MSM이라고 해서 묶어서 팔아요. 그래서 꼭 이걸 좀 사도록 유도를 하는 부분도 있고 원래는 1등인데 작년 3분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AP 출하량에서 미디어텍이 1위를 차지했다는 발표가 있어서 출하량에서 네. 근데 이제 저가 사양이거든요 미디어텍은. 네. 그래서 금액이나 이런 건 당연히 아직 퀄컴 1등이고 5G 폰에
점유율은 90%가 아직 넘습니다. 근데 미디어텍은 어떤 회사냐, 대만 회사인데 이것도 대단한 회사예요. UMC라는 데서 분사한 팹리스였고요. 이 회사가 저가 AP랑 저가 그런 통신칩까지 한 패키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네. 누구나 스마트폰을 만들 수 있게 해준 회사예요. 네. 이거 갖다가 싸게 만들 수 있게.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이 한 75조 원 됐고 네. 대만에서 폭스콘 제치고 2등이 됐어요. TSMC 다음으로. 그런 회사이긴 하지만 퀄컴만의 그 경쟁력이 얼마나 좋은지 좀 말씀을 드리면 네. 퀄컴은 이제 두 가지 사업부가 있습니다. 일단은 퀄컴 CDMA 테크놀로지스라고 해서 QCT가 있는데 여기서 칩을 만드는 거죠. AP, 네. 통신칩, 뭐 RF칩, 와이파이, 블루투스 이런 거 만드는 데가 있고 퀄컴 테크놀로지 라이센스라고 해서 QTL인데 이건 라이센스비를 받는 건데 이게 얘네 이익의 절반이 넘어요. 아. 옛날부터 CDMA로 특허료 네. 받는 회사였잖아요. 네. 지금도 CDMA부터 해서 지금 5G 특허도 얘네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300여 개 이상 기업이 퀄컴의 라이센스비를 납부를 하고 있는데 5G? 5G는 당연하고 4G도 아니 5G도 퀄컴이 저기 특허를 다 갖고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통신칩도 아까 말씀드렸죠. 그 통신칩이 5G폰은 퀄컴을 써야 돼요. 거의 90% 이상이 쓰고 있는데 네. 거기다가 MMA까지 하면 그럼 100% 가야 되는 걸 이따 말씀드릴 텐데 이게 뭐냐면 스마트폰을 만들잖아요. 출고가에 판매가 말고 출고가에 5% 보통 출고가에 5%를 로얄티로 내야 돼요. 말이 돼요? 이게 내가 이익률이 5%인 회사는 이익을 다 갖다 바치는 건데 근데 퀄컴 칩을 사용하면 할인을 해줍니다. 이거 사실 이게 진짜 독점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땅 짓고 헤엄치기 기업이고 그러면서 이익의 절반이 이 라이센스에서 나오는 회사고요. 근데 퀄컴의 기술력을 엿볼 수 있던 일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좀 재밌는 얘기인데 네? 애플이 당한 거예요. 어떻게 당했냐면 애플이요 얼마나 자존심 센 회사인데 2017년에 5% 로얄티 내는 게 너무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퀄컴칩에. 퀄컴칩에. 그래서 30조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모뎀칩을 인텔 걸 쓰겠다고 해서 인텔 걸 갖다 썼는데 2019년에 4월에 양상 합의를 했거든요. 네? 애플의 대패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래서 퀄컴 주가가 57불에서 70달러로 40%가 당일에 올랐는데 발표한 날 네. 5G는 다가오는데 인텔의 모뎀 개발은 도통 진도가 안 나가는 거죠. 이러다가 5G에서 자기가 도태되게 생긴 거예요. 퀄컴이 칩을 안 주면. 그래서 대안이 없기 때문에 합의금만 한 5조에서 6조 정도를 물어주고 새로운 라이센스 계약을 맺었습니다. 애플이 철저하게 패배한 회사.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현 시점에 그럼 퀄컴은 기회와 우려가 좀 동시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생산 차질이 되게 큰데 일단은 스마트폰 시장에서요. 그 이거에 도전하는 애가 삼성 엑시노스가 있다 그랬고 그다음에 미디어텍이 있다 그랬고 화웨이 하이실리콘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이실리콘 끝났잖아요. 화웨이가. 네. 그 시장이 그러면 누군가 먹는 건데 애플은 자체 칩이니까 애플은 따로 빼놓고 주로 이제 고사양은 퀄컴이 다 먹는 겁니다. 미디어텍하고 양분에 갈 거고 그걸 먹는 게 있고 하나는 진짜 5G를 MMWave를 진짜 5G라고 하거든요. 5G 좀 잘 들으셔야 되는데 네. 이 MMWave라고 하는 진짜 5G는 아직 퀄컴밖에 못해요. 24기가? 예. 예. 네. 역시 또 5G 전문가시니까. 24기가. 예, 우리나라가 이제 5G는 6기가 이하랑 24기가 이상이 있는데 네. 24기가 이상을 MMWave라고 해서 극고주파라고 하거든요. 그 고주파를 지금 처리할 수 있는 통신 모뎀은 퀄컴밖에 안 되는데 네. 우리나라도요 지금 3.5기가랑 28기가를 경매를 붙였긴 했는데 네. 3.5기가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짜 5G예요. 네. 진정한 5G는 아닌데 진짜 그 우리가 생각하는 속도는 여기서 나오는데 24 이상에서 나오는데 아직 그걸 투자를 못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고주파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파동이 크니까 멀리 못 가요. 네. 그래서 기지국을 촘촘히 깔아야 돼요. 그렇죠. 그게 이제 아직 감당이 안 돼서 네. 투자를 못하고 있는 건데 그게 이제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미 MMWave를 깔고 있어서 미국의 특히 애플의 5G폰은 무조건 퀄컴 통신 모뎀을 써야 되고 그래서 이 앞으로 MMWave는 갈 수밖에 없는 이게 진짜 5G니까 그렇게 되면 모든 지금까지의 상황에서는 이거를 5G 휴대폰 이꼬르 퀄컴 통신 모뎀을 써야 되는 그러면 통신 그냥 AP까지 쓰는 게 더 편한 네. 이런 상태로 가고 있어서 5G가 잘 되고 5G폰이 많이 팔리면 앉아서 돈 버는 거는 퀄컴이 될 것이다. 아니, 왜 떨어졌어요 그럼 그렇게 좋은데? 아, 그 지난번 실적 발표 때 왜 떨어졌냐면 네. 그 우려 사항인데요. 생산 차질 피해 아이콘입니다. 왜냐하면 약간 우선순위에 밀려요. 그러니까 네. TSMC나 이런 데서 만들어주는 거에 그래서 삼성이 만들어줍니다. 통신칩을 네. 애플 먼저 해주고 막 AMD 먼저 해주고 엔비디아 먼저 해주고 이러면서 밀리다 보니까 첫 번째는 자기네 칩을 만들고 싶은 만큼 못 만들었어요. 그게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자기들이 만들면 뭐예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거는
다양한 세세한 부품이 다 하나라도 없으면 못 만드는데 네. 자기들이 만들어놨는데 그런 게 자꾸 쇼티지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자기네 칩도 안 팔리죠. 그러다가 스마트폰이 안 팔리면 자기네 로열티 못 받죠. 네. 이게 겹치는 게 가이던스 2분기 이번 분기 가이던스가 우려된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지난 분기에 빠졌다가 근데 그걸 서프라이즈로 극복을 해내면서 이번에 다시 올라왔고 네. 다음 분기도 잘 될 것 같다라고 일단 가이던스 내놓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근데 이제 그 애널리스트들 리포트들을 보면 네. 과연 지금 이런 반도체 상황에서 좀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반도체가 차질이 있으면 얘네는 자기네 칩을 못 만들든지 라이센스가 줄어들든지 하는 게 있으니 네. 그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 그거 우려는 분명히 아직은 있다. 이게 해결되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끝나기 전에 여담으로 오늘날에 퀄컴을 만들어준 데가 어디냐면요. 우리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옛날 기억나시죠? 네. 원래는요. 그 얘네가 CDMA로 컸잖아요. 네. 그전에는 FDMA 주파수 분할이나 아니면은 타임 분할, TDMA 시간 분할이 네. 대세였는데 네. 미국이 TDMA로 유럽이 TDMA로 갔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그거 실패해가지고 마지막 힘 그냥 퀄컴이랑 손잡고 CDMA 했는데 그게 터지면서 아. 전 세계 표준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 퀄컴 듣보잡이었습니다. 스타트업이었어요. 진짜 듣보잡. 네. 근데 우리나라가 그냥 손잡고 개발했는데 96년에 그거 성공하면서 그게 전 세계 표준이 돼버린 거예요. 원래는 안 쓰려고 했어요. CDMA를. 예. 그러니까요. 그냥 우리가 키워준 기업인데. 은혜를 몰라 근데. 은혜를 보통. 모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은혜를 알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국가가 올라줘야 됩니다. 아, 우리한테 돈을 줘야지. 그래서 몇 년 전에 공정위에서 1조 원 과징금 때렸거든요. 2016년인가? 퀄컴에? 예. 근데 공정위 40년 역사에 가장 잘한 일로 오늘 뭐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스스로? 퀄컴에 1조 때린 것 같다. 1조 거의 돈도 아니야. 이제. 그러니까 돈 많습니다. 175조 원 시가총액이고요. 네. 더 한 19배 정도 하고 있어서 기회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기업이니 그 정도 좀 알고 그래야지 뭐 허무하게 파는 일은 없도록 여러분도 그렇게 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다시 가야 되나 그럼? 퀄컴. 네. 우려는 아직 있어요. 네. 우려는 그 생산 차질? 예, 네, 맞아요. 다른 휴대폰 만드는데 역시 반도체 부족해서 네. 못 만든다. 네. 그 완전히 반도체 부족이 지금 전 세계 그러니까요. 거의 제2의 코로나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도 공장 문 닫았죠. 네. 코로나 때문에 네. 지금도 반도체 칩 없으니까 사실상 똑같은 거죠. 네, 맞습니다. 이건 뭐 마스크를 한다고 하지만 이건 이제 아니고. 극복이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는 이제 시간 문제예요, 맞아요. 네. 시간 싸움 하실 수 있는 분은 뭐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6G로 바로 넘어가지는 않습니까? 6G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세요. 그것도 역시 모든 대답 달 필요 없습니다. 6G는 2080년에 할 겁니다. 결국 그것도 퀄컴 걸 거예요. 예. 네. 자, 6G 같은 얘기 하지 마시고요. 5G는 일단 밟고 가야 됩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미래에셋증권 서초 WM의 장희성 매니저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부도 이기자. 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